네, 김준 박사와 함께하는 2020-2020 미국 대선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미국 대선이 우리는 지금 잠시 우리 총선에 너무 관심들이 몰려있지만 사실 미국 대선도 사실은 뭐 금융시장에는 미국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영향은 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렇죠. 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사실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주식시장 워낙에. 때문에. 네. 네. 지금 미국 대선 신경 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잠시. 미국 대선 하긴 합니까? 하긴 하죠. 네. 그럼요. 너무 조용해. 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3일. 예. 네. 네. 이제 한 6개월 남짓 요 정도 남았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최신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일단 바이든이 후보 된 네, 거죠? 이제? 결정된 거죠. 결정된 거죠. 네. 뭐냐면 샌더스도 지지 성명 했더라고요. 엘지베스 워런도 엘지베스 워런. 네. 남은 일정도 계속 소환을 합니까? 그렇게 결정돼도? 일정은 일단은 가기는 가죠. 근데 뭐 크게 네. 의미는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안데 저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고 하셨지만은. 네. 지금 미국도 뉴스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대선 관련해서는 전부 다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어갖고 아 그러면 미국도 대선에 대한 관심이 한 두 달 전보다 많이 좀 떨어졌겠군요. 그럼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 대선에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네. 예, 여러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 박사님 모셨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 대선 뭐 진행 상황 같은 거 좀 먼저 좀 업데이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네. 대 트럼프 이렇게 딱 좁혀진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단 미뤄졌어요. 그래서 8월 14일에서 20일, 17일에서 20일. 그 전당대회라는 네. 게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네. 확정하는 세레모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7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좀 미뤄져서 뭐 그래봤자 뭐 한 달 미뤄진 거긴 한데 네. 예, 그래서 8월 17일부터 20일 장소는 똑같아요. 밀워키 네. 위스콘신에서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선전하고 이제 뭐 캠페인 조금씩 하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유세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전략 짜고 있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추세를 보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한 40에서 45% 왔다 갔다 해요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45%를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요새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예. 참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많은 몇몇 네. 명이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실 그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네. 한 것 같고 지금도 주지사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 허둥지둥대고 그런데 미국민들은 그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막 뭐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나 봐요. 정파 따라 달라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따르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한 17% 정도는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지금 이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가?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떨어져야 될 정상인 것 같은데 먼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rally around the flag 효과라고 그래서 네? 뭐요? rally around the flag 효과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국기 중심으로 모여서 막 이제 rally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의 콩글리시 발음에 익숙해가지고 그 박사님의 본토 발음은 본토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인 재난재해가 있을 때는 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 약간 이런 오히려 거예요. 어려울 때는 네. 결집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9/11 때 조지 W. 부시 지지율 갑자기 막 80% 네.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네. 송정이 막 휘날리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효과보다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데가 어딘가. 타격을 좀 덜 받은 데는 어딘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매주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데가 있어갖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거든요. 맨날 네. 데이터를 무식하게 막 집어넣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데는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이고, 그렇죠, 뉴욕주. 그 다음이 네. 뉴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루이지아나고 뭐 이래요. 근데 상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한 15개 주를 꼽아봤을 때 네. 그 중에 3개 주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타격을 많이 받은 주가 민주당 주예요. 버리는 주다. 예. 뉴욕주 포함해서. 예, 그런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뭐 한창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네. 타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있고 좀 덜 받았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좀 죄송하지만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확 체감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막 뭐랄까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체감하고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별로 크게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은 워낙 지역이 그렇죠. 크니까. 미국은 또 지역도 크고 또 주마다 주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주들은 대체로 좀 시골이고 좀 떨어져 있고 접할 일이 별로 없고 이런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적고 그래서 아 이게 큰일이구나 뭐 네이션와이드 큰일이긴 한데 피부로 느끼진 못한다.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 그 대체로 보면 뉴욕이 워낙 참국이 벌어졌는데 예. 요건 전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런 어? 그렇죠. 진보의 네, 진보의 텃밭이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매사추세츠 다 비슷한데요.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눈여겨 볼 곳이 있긴 해요. 네. 그 15개 중에 3개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주가 그 15개 중에 3개가 들어갔는데 네. 하나가 루이지애나고 또 하나가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미시간이에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강세였던 지난번, 곳인데 지난번 때 네. 넘어왔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군데가 만약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고 루이지애나는 안 넘어가는데 위스콘신, 네.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이번 선거도 아마 그 세 주가 결정을 할 거예요. 표도 비교적 많은 스테이트들 아니에요? 그 정도면 표도 많죠. 미시간이 16개인가 되고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20개 그리고 예. 위스콘신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펜실베니아 큰 주죠. 꽤 큰 주고 예. 그 주에서 지난 2016년도에 표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났었어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뭐 한 2만 표 좀 넘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도 뭐 얼마 안 났고 미시간도 뭐 한 만 표나 초이 났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힐러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했던 게 네.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를 430만 표 차이로 이겼었어요. 그렇게 크게 이길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이길 필요 없죠. 근데 네. 캘리포니아에 걸린 주는 55개 선거인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은 다 합쳐봤자 10만 표 차이였어요. 트럼프가 이긴 게. 근데 거기서 가져간 선거인단 수는 46개예요. 좀 이렇게 부조리한 게 있죠 사실은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 전체로 봤을 때 클린턴이 사실 300만 표 가까이 이겼었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주위에서 보실 만한 주는 펜실베니아, 네.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 오바마가 저 바이든 네.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에 나섰습니까? 네. 오바마가 그 전까지는 뭐 바이든 그렇게 뭐 지지를 유보하고 있었죠. 뭐 심적인 지지가 있었겠지만은 좀 유보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이상의 역할을 사실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바마가 샌더스를 좀 설득을 했다. 네. 아 네. 샌더스를 좀, 설득했다. 사임 사퇴하도록. 네. 그리고 근데 샌더스뿐이 아니라 사실 네. 뭐 클로부셔라든지 부처지지라든지 뭐 이런 약간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자들 네. 이런 사람들도 좀 만나면서 좀 설득을 해서 저기 바이든한테 힘을 몰아주게 몰아주자. 예, 약간 뒤에서 마스터마인드처럼 이렇게 막 조정했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저 양반 괜찮아. 예. 좀 해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 것들 좀 합니까? 이렇게 액티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누가 있었을까? 클린턴이랑 고어는 사실 고어 측에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그래서 딱히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막 그랬던 적은 레이건 같은 경우야 뭐 사실 너무 나이도 많고 본인이 큰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하긴 오바마는 너무 창창하게 젊지 젊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네. 것보다 오바마가 상당히 지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 오바마가 아닐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런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는 빨리 경제 이제 활동하라 하려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주지사들 중에서는 뭐 오늘 제가 뭐 그 속보도 이렇게 CNN 속보도 보다 보면서 왔는데 테니시 같은 경우 그냥 홀 이어 그러니까 올해 다 그냥 학교 쉰다 뭐 이렇게 올해 예 올해 아예 예 그런 주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대규모 유세라든 그런 게 예년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텐데 그렇죠. 이런 환경은 현직 대통령한테 유리합니까? 아니면 도전하는 그 상대당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대면에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경우는 현직이 네. 유리하다 그래요. 유리하겠죠. 예. 아무래도 현직이 좀 더 네. 나올 일이 많아요. 네. 뉴스에. 네. 저 트럼프 네. 대통령 매일 밤마다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것도 테스크포스 그 브리핑 때 본인이 맨날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기자회견 진짜 싫어하는 인간이거든요. 트럼프가. 네. 근데 계속 인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짝 보이셨어요. 아, 요새 너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나온다는 이유는 네. 일단은 이런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예.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잘하면은 예. 정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고, 못하면은 full responsibility가 있는 거고,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뭐, 나몰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습해서 자기가 이끌고 가서 다음에 이제 재선이 되는데 쾅 도장해 찍어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나오는 거죠. 그 우리 지금 채팅창을 쭉 보니까 우리 총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총선에 네. 대해서 우리 박사님한테 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사실 네. 어떤 매체에 나가서도 총선 결과 분석을 해도 아, 네? 충분한 분인데 그러면 한번 뭐 조심스럽게 한번 아 근데 꼭 해야 될까? 지금 뭐 모든 매체에서 다 하고 계신데 네? 다른 또 얘기가 나오실 아니 저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시간이 되면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뭐죠 스티뮬러스 패키지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1,200불씩 지금 수표를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명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유 왔더라고 근데 또 꺼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써놨어 그 트럼프 그 큰 사인 있잖아 쫙 이거 아 그 체크에 자기 사인을 넣은 거야 도널드 트럼프를 아니 내가 주는 거다 이거 아 그래요? 아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 좀 해도 너무한다 지금 아니 그래도 지금 국가 재정이 좀 빵꾸날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하는데 네네네 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우리 긴급 구호 자금 뭐 있잖아 그거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다가 대통령 이름 쓰고 막 사인해서 보내면 몇 분 많이 볼 텐데 아. 그걸 굳이 그걸 한다 이거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네. 결집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지지자들아. 아, 정치인들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아닌 표는 버리는 거고. 그럼요. 예. 미국은 어차피 또 투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확장성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제 한 표라도 더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이름 다 이거 내가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지지하던 사람들이 돈 받았어 그러고 나가는 거죠. 트럼프 덕분에 돈 받은 거야 그러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사실 제가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 네. 실업수당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막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요번 가장 최근 거 발표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펜실베니아. 네. 왜 그럴까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타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캘리포니아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한 3위 정도가 미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가 이제 한 1위가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오하이오 뭐 캘리포니아 이 순이었다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뭐 미시간 뭐 이런 식으로 펜실베니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들이 확실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결국 미국 대선은 경제예요. 이게 5월 말쯤 되면은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었던 게 조금은 진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사실 올 경제적인 타격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트럼프가. 사실 대선 전에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까 뭐 이렇게 국난인 네. 경우에 현직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직 그 리더십을 그냥 보호하면서 이겨내자라는 어떤 그 정서법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제지표 또 이제 뉴스 3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쭉 예를 들면 선거 임박할 때까지 안 좋아지면 이거는 뭐 정서법하고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네. 현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가장 그게 중요하고 예전 2008년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바마가 굉장히 뭐 압승을 한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이제 맥케인하고 그 사라 페일린 티켓이 막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는 걸 또 막 나오고 네. 그리고 참 그 당시에 그래도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할 약점. 거다. 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리만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맥케인이 영영 따라잡지 못했어요. 네. 아. 그게 직격탄이었죠. 직격탄이었어요. 그게. 경제가 망가지고 붕괴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화당을 또 찍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경제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네. 뭐 경제를 유심히 본다고 해도 뭐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 세 주, 이 세 주가 결국에는 저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외에 조금 뭐 흥미롭게 봐야 될 만한 주 같으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아리조나. 네. 네. 아리조나가 이렇게 살짝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이게 흥미로운데. 뭐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 표밭이죠.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이죠. 근데 맥케인 상원 의원이 가지고 있던 주인데. 아리조나 주. 예.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맥케인이 이제 뭐 세상을 떴고 그러면서 트럼프랑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건 굉장히 유명하고 예. 그리고 인구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고 뭐 히스파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약간 배운 바 있는 백인들이 좀 살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쪽에 그 약간 화이트 칼라 백인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또 작용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버지니아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부서부터 민주당세가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보기엔 그래도 공화당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여기도 또 이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공화당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를 거기서 하죠 이번에. 아 그렇군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네. 네. 다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아니요 공화당. 공화당 전당대회. 민주당, 아, 막아야 된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는 미러키 위스콘신에서 하고. 그 부통령 후보는 누구 뭐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뭐 얘기는 없는데 네. 그 전에 바이든이 자기 여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아 부통령 후보로. 네. 근데 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 이미 나왔었던 중도에 그만둔 그 카멜라 해리스도 있고 네. 클로브샤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에즈메스 워런 같은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세 명이 대표하는 주들이 어차피 다 민주당 주예요. 아 그럼 큰 엘리자베스는 네. 좀 아닐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둘이 합치면 150세가 넘어간다. 그죠? 좀 젊은 여성으로 아마 아니, 근데 한다도.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바이든도 그런 게 좀 걸리잖아. 좀 젊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 왜냐면 나이도 그렇지만 바이든은 이제 8년 동안 부통령을 한 약간 구식 정치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거기다가 워런까지 그러니까 가면 원래는 보통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바마 그러니까 바이든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나이가 젊은 그런 여성으로 하지 않겠나. 글쎄 카멜라 해리스하고 클로보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필승패를 내가 하나 알고 있긴 있는데 누구요? 필승패 네? 필승 미세스 오바마를 딱 하면은 아 네?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를 부통령으로 딱 하면 필승패 아닐까? 흑인표를 어차피 가져가는 입장에서 근데 흑인표를 네? 좀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카드죠. 아, 그렇게 확장성이 카드죠. 없어요 미셸이? 흑인 백인 지지를 안 하나? 그게 희한한 게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인종적인 거는 어떻게 좀 예, 극복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미국 대선 지금 현재까지 상황 쭉 한번 들어봤고 혹시 뭐 오늘 빼먹은 얘기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빨리요? 빼먹은 얘기. 아 그래서 뭐 대선까지 그러면은 우리 네. 관심 있는 건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의 행보. 네네. 네. 뭐 외교 정책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국내 문제가 네, 경제 워낙.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이제
뭐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위분담금 협상이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걸 받아줄 거다, 타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전승 기록을 뭐 하나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원하는 대로 뭐 1.3배라든지 뭐 이 정도로 네. 타결을 해주기에는 트럼프가 네. 뭐 안 하면 안 했지. 아니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자기네들 돈 계속 쓰고 써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뭐 그래서 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레이업 시켰잖아요. 이거 레이업 하면 자기네들 불편할 걸? 뭐 그건 그렇죠. 네. 아니 그 국내 문제 신경 쓰느라고 정신 없을 때 이럴 때 빨리 죠 우리가 좀 유리한 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도와주는 거야? 지금 뭐 진단 키트도 보내주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그거고. 폼페이오도 아 이건 그거고. 네, 미국애들 그렇게 계산은 안 하거든요. 같이 소각해서 계산은 안 하고. 받을 건 받고. 받을 건 받고. 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고맙긴 한데 받을 건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대외 정책은 일단은 셧다운이네. 11월까지는 대북 정책도 그렇죠. 셧다운. 뭐. 예. 중국에 대해서도 글쎄요. 지금 누군가한테 이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패키지 하겠다는 거 다 그걸 사인 해줬는데 뭐.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 더 심하게 나. WTO에 돈 안 준다라고. WHO. WHO. 그래. 네. 그 돈 안 준다고 중국 뺀든다고. 아니 근데 그것도 보니까 네.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협상해서 주겠죠. 뭐 깎든지 해서. 근데 야, 이 대외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죠? 내부의 어떤 이런 그 책임을 WTO 니들이 초기에 잘못했잖냐. 그런 거 아니야. 중국 거 네. 케어한다고. 그런 거는 좀 통할 수도 있겠다. 워낙 지금 그렇죠. 밑삼각이 나와가지고 그 사무총장 그분이.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분야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케오스지 않을까. 아, 예. 그렇다고 뭐 중국이 지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민낯도 많이 받고 미국의 민낯도 많이 받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어느 세력이 그러면 이번엔 미국이 너무 뭐 서구 세력이 후지게 대응했어 했다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제 대선 약 6개월 정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한번 여쭤볼까? 또 멀려. 밤에 또 언제 만날지도 기억도 없는 누구 되냐고? 응? 누구 되냐고요? 네. 그래서 누구 돼요? 아 몰라요. 세계 주에서는 일단은 바이든이 좀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조금 앞서고는 있는데 네. 그 앞서는 미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이 세계 주가 일로 넘어가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가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네. 근데 그 앞서는 퍼센티지 그 표 차이를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본격적으로 막 대선 모드가 발동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양쪽으로. 네네. 그래서 알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란 측면, 그 본선에서 뭐 트럼프를 이겨볼 만한 후보가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트럼프가 바라던. 후보입니까 아니면 아, 트럼프는 샌더스 후보죠. 샌더스 원했죠. 트럼프는 샌더스였지 무조건. 네. 샌더스만 나오면 필승이든 필승각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총선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총선은 근데 많은 분들이 자제해달라는데 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네. 3% 이렇게 케어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또 우리 선수보 측면에서 이렇게 훈훈하구나. 훈훈해요. 자, 우리 김준 박사님과 함께 미국 대선 얘기 했고요. 아, 미국 대선은 앞으로 계속 네. 아, 우리 박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그렇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준 박사님인데, 김준 박사님이 최근에 또 아주 이사회에 뜻깊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하지 마, 하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네. 하지 마요, 진짜. 아, 근데 김준 박사님도 내가 알기로는 각 정당의 러브콜 엄청 받으셨던데 정치하고 이렇게 거절하셨죠. 아니 거절하려고 말을 준비해놨었는데 아니 전화가 안 왔어요. 이런 멋있게 준비해놨었는데 안 한다고. 네. 근데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우리 김준 박사님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김준 박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저희가 이 책을 네. 소개할 권리를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책 제목이 제목도 오글거려 막 미치겠어.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간단하게 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게 제목이 너무 저는 약간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사회 이슈들을 좀 짚어봤어요. 소수자 이야기랑 대체로. 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는 뭐 대중서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서적이라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네. 예, 그냥 평소에 제 생각 뭐 이런 거.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통상 이런 류의 책들은 총선 전에 예, 후보로 나가기 전에 내는 건데 총선 이후에 갖고 오려면 네. 또 괜찮은 거예요. 네. 자, 내 권리는 희생하고 아. 싶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알아서 그냥 주는 그런 사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건데. 네, 우리 그거 맞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자, 우리 김준 박사님 책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미국 대선 이야기 모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준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